자, 이 시간에는 제2편 도시개발법 보겠는데요. 이 210페이지부터 살펴들어가도록 하죠. 이 도시개발법은 여섯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섯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법은 도시 개발 사업 시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죠.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논밭 야산 이곳에다가 도시발굴이다라고 정해놓고 그 안에서 시행자가 들어와서 그 땅을 싹 정리합니다. 논밭 산을 다 정리해서 서류 기반 쓸 필요한 것들 다 설치하고요.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 다 설치하고 그 토지 구역 정리를 해서 딱딱 판을 짜가지고 다시 그 땅을 공급해서 주택, 상가, 공장 같은 것들을 건축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는 절차가 있고요. 시행 방식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때 시행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그 종전 토지를 이 시행자가 강제 보상처리하고 수용해서 땅을 싹 넘겨받아가지고 밀어서 토지구역정지 사업한 다음에 다시 바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해서 주택, 뭐, 상가 이런 것들을 건축해야 하여 새로운 쾌적한 도시를 조사하는 그런 수용 생 방식도 있고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해가지고 그 소유권 박탈시키지 않는 가운데 공사 기간만 사용수익 정식해서 공사를 싹한 다음에 다시 토지 구역 정사업이 끝나면 원주인한테 그 땅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들이 받아가지고 주택이면 주택 이런 것들 상가 이런 것들을 건축해 나가는데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 바그 방식을 환지 방식이랍니다. 환지 방식 이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방식을 혼용 방식이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때 수용 상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는 어떻게 하고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에는 절차상 가장 먼저 하는 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도시 개발 사업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만들어요. 그 계획서를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약적으로 도시 개발 사업 계획이라 합니다. 이 도시 개발 사업 계획도 너무 기니까 더 약자로 개발 계획이라 합니다. 그래 이 사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를 수립해요.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바로 그 계획을 고시함으로써 그 사업을 하게 한 장소가 확정됩니다. 그 장소를 도시발굴이라 합니다. 이렇게 도시발굴계획이 딱 지정 곳이 돼요. 그래, 일반적으로 이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개발계획 수립할 때그 계획 내용에다가 그 계획에 따른 사업장인 도시개발구역을 포함합니다. 그 계획 속에다가. 그래서 이 계획을 딱 고시하면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발굴계획도 지정 곳이 돼요. 이렇게 도시발굴이 딱 정곳이 되면 이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은 개발 행위를 못하게 됩니다. 왜? 도시개발을 사업을 해야 하는 장소니까. 그래서 행위제한이 가해져요. 이때 행위제한은 바로 일곱 가지 제한된 행위가 있는데요. 그 제한된 일곱 가지 행위를 할때 약적으로 그걸 건공 토토토물이 합니다. 토토토 물축 이렇게 하는데 이 일곱 가지 개발 행위를 금지시켜요. 금지시켜서 개발이 못하게 합니다. 다만 경매한 행위는 거기 아직 사업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니까
경미한 여섯 가지 행위는요, 경미한 여섯 가지 행위는 허가 없이 그냥 하도록 허용합니다. 허가 없이. 이렇게. 이따 그걸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나서 그 장소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시행자는 이 구역을 정했던 지정권자가 지정해서 보냅니다. 이 시행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12명을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이 시행자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그 내용에 따라 집어넣어서 고시래요. 그러면 그 시행자가 등장해가지고요. 사업을 합니다. 이때 시행자 문제가 좀 중요한데요. 이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격자는 12명이라 했죠? 그 12명을 다시 공공사업 시행자. 민간사업 시행자 이렇게 분류해서 처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격자들이 2명 이상 뭉쳐가지고 출제해서 만든 법인이 있는데요. 그걸 공동출자법인 해요. 근데 여기 공공사업시행자라고 하는 자들은 이런 겁니다. 자, 국가라든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 공공기관. 이 공공기관은 국가에서 만든 공사들, 기관입니다. 그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라든가, 한국수자원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매입 공공기관 이 6명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또 정부 출연기관도 있어요. 정부 출연기관. 이 정부 출연도 정부에서 만든 기관입니다. 정부 출연기관. 이 정부 출연기관은 두 가지 있어요. 한국철도 시설공단하고 한국철도 시설공단. 그리고 이 한국철도시송단은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될때 한해서만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지정권자한테. 그리고 제주도에서 국가에서 개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할 때 특별히 그 시행자로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이 자도 제주도 특별자치도에서 개발할 때는 시행자가 될수 있겠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만든 공사가 있어요. 지방공사. 이네들을 이 법에서는 공공사업시행이라 하니까 알아주시고 여기 보세요. 이 공공사업시행자 중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청이 시행을 한다는 거. 행정청이 시행자. 나머지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공공사업 시행자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중에는 지방공사 안 들어간다. 토수농 관철매 6명은 국가에서 만든 공사의 기관인데 지방공사는 지자체에서 만든 공사니까 이 공공기관은 지방공사 안 들어간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시행자를 약자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보세요. 약자로 국, 지, 정, 공 이렇게 국지정공. 그리고 공공사업 시행자는 국지정공이 있다 이렇게 좀 약자로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민간 사업 시행자가 바로 쭉 있습니다.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면서 들어보시냐면은 그저 뒤에 나오니까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격자 있거든요. 227쪽 이하에 있습니다. 227쪽
27쪽, 227쪽에서 228쪽 이쪽 파트를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이 민간 사업 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 중 특히 이 도시발굴계획이 정된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구역 내 토지 소유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요. 그러나 바로 건축물 소유자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특히 이거 중요합니다. 이 도시발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 이걸 약자로 도시개발조합, 조합이라는데 이 조합도 시행자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이 조합이라는 자는 도시발굴 전부를 저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갈 때 한해서만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시행자가 될수 있고 수용 방식을 전개하는 사업장에서는 절대 시행자가 될수 없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에어허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일정한 요건을 부여한 법인들, 그다음에 주택법상 등록했던 등록사업자 중 시행자 시행할 능력이 있는 자, 은혜들, 그리고 바로 이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면허를 갖고 있는 자로서 이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들, 부동산 투자에서 자기관리, 이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로서 바로 이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들 등등등 있죠. 이네들을 민간사업시행이라 합시다. 그냥 이네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을 뺀그 이상의자들이 공동주체에서 만든 공동주자법인, 이네들이 바로 시행자가 될수 있어요. 이렇게 시행자가 이제 등장해서요, 더 도시발굴 지정구시로부터 시행자가 바로 등장해가지고 늦어도요 3년 이내 사업을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라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했던 인가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이렇게 실시계 인가를 몇 년에 신청해야 되는가? 3년에 신청해야 됩니다. 3년에. 만약 3년에 실시계 인가 신청을 하자면 저 도시발굴역은 3년이 됐나 다음날에 해제된 관계에서 없어져 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3년에 실시 인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만약 인가를 신청하자면 저 3년이 된 날,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된 다음 날에 저 도시발굴역은 해제된 걸로 간주해 버려요. 그 구역을 유지하려면 3년에 실시 인가 신청이 들어야 됩니다. 인가권자는 누구냐면 지정권자예요. 도시발굴 정했던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라면 자기는 자기한테 인가 안 받고 바로 작성고시하고 들어갑니다. 그래, 인가 신청해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떨어졌다 합시다.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그 시행자에게 사업시행권을 부여했던 것이고 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착수권을 인정했는데요. 이 기간 실시계 고시가 떨어지면 늦어도 2년에 또 사업에 착수해야 됩니다. 만약 2년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 지연이 있게 되어서 문제가 되니까 시행자를 또 변경할 수 있어요. 2년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시행자 변경을 할수 있는 사유에 걸려가지고 변경을 당하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변경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시행자 변경을 당하시려면 2년에 들어가야 돼요. 이때 사업에 착수했는데 저 개발 계획 내용에 있다가요, 개발 계획 내용에 있다가 그 사업장에 시행 방식을 정해 놓습니다. 시행 방식이 만약 자 사업 시행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이었다. 아니면 환지 방식이었다. 에 따라서 이제 절차가 나뉘게 되는데요. 그래, 호운용 방식은 하나의 구역에서 두 개를 섞어서 하니까 바로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해서 이루어지면 되겠죠.
이때 권영망 씨, 자, 이때 수용 상방식을 적용한 사업자라면 이 시행자에게 말이죠. 이 실시계에 고시가 있음으로써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전 단계인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이 개발계획 내용에 있다가 사업의 시행 방식도 꼭 포함해서 고시를 하니까 사업 시행 방식을 포함해서 고시하니까 수용 생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방식을 정했다면 이때 이 개발계획 내용에 따라 그 수용 사용의 대상이든 토지가 뭔가 그 안에 편입될 땅들 이 토지가 됐던 건축물이 됐던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 또 광업권, 어업권 무료 사용관리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거든요. 이때 수용 사용의 대상에는 토지의 등의 세세한 목록, 이걸 세부 목록을 합니다. 이걸 목록을 개발했다 포함해서 이걸 고시해요. 이걸 약적으로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에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 개발계획단은 시행자도 특정해서 고시하거든요. 그때 시행자 누가 됐든 간에 바로 시행자에게는 이때 개발계획 등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에 드는 토지 세부목록을 고시할 때 시행자에게 그 토지 등의 강제 수용권이 부여됩니다. 이렇게 이게 중요해. 이 사업 시행자에게는 어떠한 절차가 있게 되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강제 수용권이 인정되는가? 바로 개발계획 등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에 드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할 때. 세부 목록 고시. 이게 있으면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된다는 거. 그래서 이미 이 사업 신계체상 수용권은 그 시행자에게 부여된 상태니까 이 수용 상방식을 통해서 사업에 착수했던 그 사업 신계는 이 사업장 안에 있는 거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때 이 도시발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시행자라면 수용을 하고 사용할 수 있긴 하나, 이 시행자 중저 밑에 민간사업 시행자 있죠? 민간사업 시행자는요, 수용을 할수 있고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사업 시행자는 수용 사용하려면 법에서 요구하는 동요권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간 시행자 수용 사용하기 위한 동요건은 충족시켜야 돼요. 그 내용이 바로 쭉 넘어가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몇 페이지에서 볼수 있냐? 244페이지에서 볼수 있죠? 244페이지에서 볼수 있어요. 수용 생방식들은 사업 시행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에는 조합은 애당초 수용 생방식을 정해서 나갈 때는 조합은 시행자가 될수 없고 그리고 조합 빼버리고 시행자라면 다 수용 상권을 행사해서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2번 중에 민간 지정 시행자들은 법에서 요구하는 동요권이 충족돼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어떤 동요권이냐? 이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이상을 자기가 소유해야 됩니다. 면적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수용이 가능하고. 이게 중요한데, 민간에만 요구합니다. 민간. 그리고 자, 공공사업 시행, 저 국지종공 있잖아요. 공공사업 시행에는 이런 동의 필요 없이 바로 수용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244페이지 가로 2번 민간 시행자 수용 요건에서 그 면적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이상을 돈을 받아야 된다. 그따 줄 것이고 옆에다가
공공사업승계는, 공공사업승계는 이런 토지소유 동의 필요 없이, 이런 토지소유 동의 필요 없이 수용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런 토지소유 동의 필요 없이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때 공공사업승계 약자로 국지종공이라 써놓으시고요. 그래, 이 수용 파트를 보면은, 수용 파트를 한번 정리해보죠. 이렇게 사업에 들어갔다. 그때 이 시행자가 일단 이 안에 편입되어 있는 땅들 싹 수용해버립니다. 그리고요, 수용 상황이 주로 어떤 경우에 허용되냐면은, 이 규모를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집단적으로 조성하고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다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때 수용생방식 법적으로 인정되는데요. 그때 수용방식이 인정되는 사업장에서 시행자는 이와 같이 이 안에 있는 토지 등을 다 수용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시행자가 이 사업장에 편입된 토지 등을 싹 소유권 넘겨받아야 자기 것이 되니까 공사에 들어가서 진행해가지고 도시개발을 할 건데요. 이때 자, 이때 이 시행자가 바로 이 안에 편입된 토지 등을 자기가 취득해야만이 자기 것이 되니까 공사인 사업을 진행해 들어갈 수 있을 건데요. 이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한테 만나가지고 협의 매수에 들어갑니다. 얼마 줄 테니까 얼마에 팔아라 해서 계약서 쓰고 소유권 인득기에 쳐서 넘겨봤습니다. 이걸 협의 양도 받는다 그래요. 이때 매수에 들어갈 때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하고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야, 매수금이 너네 거 뭐 3억 나왔는데 3억 다 받아가지 말고 1억 정도 받아가고 뭐 1억 5천 정도 받아가고 일부는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그자가 동의하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증서를 하나 줄수 있어요. 그때 증서는 바로 뭐냐? 토지 상환 채권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해가지고 줄 수가 있어요. 이 토지 상환 채권 발행은 수용 상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일 때 시행자가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금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때 발행해서 줄수 있는 채권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 토지 상환 채권, 이 토지 상환 채권은 중요해가지고 꼭 알아셔야 돼요. 알겠죠? 토지 상환 채권 아주 중요하다.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 이 토지 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자인가? 발행자 알 거, 발행자. 발행자는 누구라고 나옵니까? 발행자는 시행자가 발행합니다. 시행자가 아니면 절대 발행할 수 없는 거예요. 도시발구역 지정권자라도 시행자가 아니면 발행할 수 없어요. 시행자 일대만 발행합니다. 그리고 발행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반드시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발행해서 주기를 원할 때만 발행해 줄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해야 돼, 원해. 그리고 원하는데 이 발행할 때 바로 매수금 일부를 지급하기에서만 주지 전부는 안 된다는 거. 매수 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해 주겠다는 채권을 발행해 줄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토지 상환 채권은 너무 많이 발행해주면 개발해서 원주민한테 준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 수용 상방식을 무색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행 규모는 일반에게 분양할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발행 규모. 좀 받으시고, 2분의 1 초과 금지. 그리고 이 발행할 때게요, 이 시행자 중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발행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거 좀 발행해서 토지소유자한테 주고 싶습니다라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 승인권자는 지정권자라는 거.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은 바로 이
발행할 때 발행 방법은 무슨 증권으로 발행했냐? 그 토지 소유자 이름을 증권에 따라 써서 줘야 됩니다. 이걸 이름명 기록하다 기명증권이라고 그래. 기명증권만 되지 무기명증권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이 채권은 바로 발행해 주었을 때 받아갔던 땅 주인이 이걸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팔아먹어도 돼요. 그래서 토지상환채권은 이전이 가능하다, 이게 중요해. 토지상환채권은 이전이 가능하다, 이게 중요해. 이때 이전을 하게 될 때게요, 바로 그걸 넘겨받았던 취득한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취득한 자는 이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하고, 발행자가 이 시행자인데요, 시행자 사무소 가면 토지상환채권 원부가 있어. 원부, 원장부. 원부에도 취득자의 성과 주소를 기록해달라고 해서 명의변경을 두 군데 다 해야만이 바로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상환채권은, 자, 상환을 해주는 시기는 도시발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수용방식으로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해주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자도 감안해야 돼요. 그때 이율은 누가 정하냐? 이율은 발행자가 정합니다. 그리고 이 채권을 A가 가지고 있었다. 토지 상환 채권을. 근데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현금 필요하다 그러면 이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다 써도 됩니다. 이걸 이 권리의 증권을 담보로 제공한다 이런 걸 권리를 대상으로 해서 질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 상환 채권은 바로 채권 권리 증권이니까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 질권의 목적으로, 질권의 목적으로 할수 있다. 질권, 질권, 목적으로도 할수 있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십시오. 토지상환채권은 꼭 시험에 나오니까 이 정도는 꼭 알아셔야 돼. 알겠죠? 이 토지상환채권을 공부하게 될 때는요, 저 뒤편에 나오는 도시개발채권하고도 비교를 좀 해두셔야 돼요. 도시개발채권 그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토지상환채권 옆에다가 저 뒤에 한마디 써놓으세요. 거기다 뭐라고 쓰냐? 278페이지 그다 써놓으세요. 278페이지 토지상환채권과 비교, 토지상환채권과 비교 이렇게 써놓어가지고 복습할 때 보세요. 그래, 가서 한번 보실래요? 이 도시개발채권도 이번 코스에서 비교해가지고 말았어요. 이 도시개발채권은 누가 발행자냐? 발행자는 바로 시도사입니다. 시도사인 지방자산채가 발행자가 돼요. 다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발행할 때게요, 이것은 시도사가 발행하는데 바로 발행을 하게 될 때는 발행 방법, 상환 방법, 이율 이런 것들 다 승인받게 됩니다. 발행 총회 승인 받는데 승인권자가 누구냐? 행정자치부 장관이라는 거. 이 시도사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행정자치부 장관이에요.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이거 아시고, 있어 없어요? 그거 받으시고, 세 번째, 이 도시개발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발행할 때 발행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발행 방법이 뭐가 있느냐? 발행 방법은 바로 무기명으로 발행해도 돼요. 이거 아까 기명증권이라고 했죠. 토지상환증권. 그리고 이것은 전자시로 등록기관에 등록 발행해도 됩니다. 등록기관에 등록 발행해도 돼요. 등록 발행. 이렇게 이 차이점을 좀 알으시고, 그다음에 이 토지상환채권 아까 상환기간이요, 언제냐? 도시개발사업이 수용상환식 다 끝나고 나서 조성된 토지가 나와야 상환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환이 있게 될 때는 바로 수익계약방으로 토지 건축물을 상환해줍니다. 근데 이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몇년 이상 몇 년에 벌면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냐? 그걸 보니까 몇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내 범위에서
시도사가 발행한 채권이니까 조례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가. 그리고 말이죠. 이 채권은 소멸시가 중요해요. 이 소멸시는 원금은 채권자가 몇 년에 상환이 들었다면 받아가야 되냐? 5년. 이자는 몇 년에 찾아가야 되냐? 2년. 이 수치 아주 중요하니까 꼭 받으시기 바라고. 이 채권은 사야할 의무자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국토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 중 토지 형리변경 허가를 받은 자, 이 정도는 좀 알아주십시오. 매입 의무자에서 매입 의무자. 매입 의무자는 꼭 알았어요.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 찾아봐요. 한 장 넘어가면 있을까요? 매입 의무자. 매입 의무자 쭉 찾아봐요. 있어 없어요? 몇 페이지? 매입 의무자 찾았나요? 누구라고 세명 있었잖아요. 세명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좀 알아주세요. 바로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중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만 이 채권 산다 받으세요. 그 내용이 278페이지 있죠. 그리고 이 토지 상환 채권 있지 않습니까? 이 토지 상환 채권은 바로 발행해 줬던 자가 바로 그 매입 필증 이런 것들을 바로 발행해 줍니다. 매입 필증을 발행해 줘요. 사 갔던 사람한테. 그러면 매입 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 필증을 몇 년간 보관해야 된가? 5년간 보관한다. 이것도 받으세요. 자, 10번 보면 매입 필증을 제출받은 자가 매입자로부터 매입증을 제출받은 시기는 다음과 같다 해놓고 그건 몰라도 되고, 매입 필증 보관 기간 몇 년간 보관해야 된가? 5년간. 이것도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는 좀 확인해 두시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아까 매입 의무자 체크했죠? 예,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 토지 상환 채권하고 도시발 채권을 좀 비교해서 알아주세요. 자, 이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수용 방식을 적용해서 사업할 때 아까 말이죠? 이제 이 협의 양도가 이루지 않으면 2차적으로 이제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수용합니다. 이때 수용을 하게 될 때는 법도를 하는데 수용과 사용할 때는 바로 무슨 법을 갖다 준용해서 처리하면 되냐? 바로 준용 법규는 공시법이에요. 그 244페이지 가로 3번 나오죠. 공시법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급 취득 및 보상 법률을 갖다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시법에 대한 그 특례로서 이 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특별 규정이니까 이 법대로 하면 되는데요. 이 법을 먼저 조회하는데 이 법에 어떤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냐? 여기 보세요. 공치법에 하면 공익사업 시행할 때 수용을 인정하고 수용을 하게 되는 시행자들은 공익사업 시행자는 수용권을 공치법에 따라 인정받고자 할 때 공치법에 따라 국장한테 사업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그 시행자들 수용권을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수용권. 근데 공치법상 수용권을 인정하는 사업 인정이라고 하는 그 절차에 대한 특례로서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어떠한 절차가 있음으로써 그 도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권을 인정하느냐. 아까 개발계획 등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에는 토지의 세무고시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수용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시법상 별도로 사업 인정 및 고시 발주 필요 없이 수용이 가능하다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가로 2번이 아주 중요하니까 2번을 아주 중요표에서 꼭 알아주십시오. 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에 드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했다 그 말 중에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는 공치법에 들어간 사업인점이 고시가 있었던 문다. 공치법상 사업인점이 고시 그따 줄 것이고 써봐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권 부여 이렇게 써놔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권 부여 이렇게.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권 부여 이렇게.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언제 수용권을 인정한다? 바로 개발계획 등으로서 수용 사용에 대해서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그 말 중에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지 여기 봐봐요. 실식에 고시했는데 그럼 틀리겠습니다. 실식에 고시했는 때가 아니라 뭐가 있을 때? 세부 목록 고시했을 때. 뭐가 있을 때? 세부 목록 고시했을 때. 그런데 국토개법상 도시군객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들은요, 그 도시군객시설사업에 따른 실식에 고시했는데 공치법상 사업인점이 고시가 있었던 걸로 간주를 해줬죠. 국토개법은 실식에 고시가 있는데 수용권 인정됩니다.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에게. 근데 도시개발법은 실식에 고시했는 때 아니라 세부 목록 고시가 있을 때다. 이걸 꼭 구분하십시오.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246페이지 이 수용 사용 방식을 정해서 사업하게 되는 이 시행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시행자들은 엄청난 보상 금액을 준비해야 되고 사업 비용을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땅을 공급받고자 한 자에게 미리 돈을 좀 받아서 사업비로 쓰도록 법에서 인정합니다. 그럴 때 자기를 시행으로 정했던 이 구역 지정권자님한테 돈 좀 미리 끌어다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승인을 받으면 돼요. 승인을. 이렇게 그때 미리 돈을 끌어다 쓴다. 이걸 미리 선 받을 수 동금에서 선수금이라고 해요. 선수금. 뭐라 한다고요? 선수금. 그 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때 의의볼까? 이 수용 상방식을 정해서 사업하는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과 그 다음에 줄까 봐 도시개발 사업으로 아직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 토지 이걸 약자로 원형지라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원형지. 그래 이 원형지를 공급받고자 한 자 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고자 한 자가 있다든가 이용을 하려는 자에게 미리 해당 대금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걸 약적으로 선수금이라고 그래. 이 선수금을 시행자가 받고자 할 때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으면 되냐? 지정권자. 2번. 지정권자 본인 시행자면 자기는 자기한테 승인 안 받고 받아 사용해도 되겠죠. 이때 이 선수금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박스 안에 있는 요건을 갖춰가지고 승인을 받아가면 되는데 그중에 민간 지정 시행자는 어떤 요건을 급여해야 돈 받아 쓰도록 승인을 받아갈 수 있냐? 박스 안에 들어가서 동그라미 2번은 꼭 알아주세요.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도시발사업의 공사 증정률이 10% 이상은 도달해야 받아갈 수 있다. 민간 시행자에게만 이걸 요구한다. 어느 쪽도 모셔서 바로 2주 대책 수립 그것은 참고를 읽어보시고 5번 이래 이제 이 수용 상방식을 정했던 사업장에서요 이렇게 시행자가 소유권 싹 넘겨받았어. 1차로 협의 양도 받았고 2차로 강제 수용해서 소유권을 다 넘겨받았다 그러면 이 시행자가 이 자기 비용을 가지고 사업비용을 가지고 바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논 산 싹 밀어가지고 기반서 설치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딱딱 분할해서 이 조성된 토지를 만듭니다. 그래, 조성된 토지를 만들어가지고 공사를 마쳤다 그러면 지정권자한테 중검사를 받아요. 중검사. 공사 다 마쳤습니다라고. 마칠 준 공사고. 그래, 지정권자한테 가서 중검사를 신청해서 중검사를 받습니다. 만약 중검사가 떨어지면 이제 이 조성된 토지를 공급에 들어갈 수 있어요.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해 나갑니다. 공급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경쟁 입찰을 붙여가지고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분양해서 팔아 먹는 법. 그리고 바로 두 번째, 그냥 계약서 와서 써가지고 받아가세요라는 수익의 방, 추첨, 수익의 방법도 있고요. 수익 계약 방법으로 공부하는 땅들도 있고요. 그리고 신청받아서 추첨방으로 분양할 수 있는 땅들도 있습니다. 추첨방으로 분양하는 땅들도 있어요. 이렇게 분양이 있게 되면 분양받은 자들이 바로 이 사업장 안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조성을 시행자가 하게 되면 엄청난 사업병을 들여서 조성이 이루어진 땅인 만큼 조성된 토지는 비싸게 공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성을 하기 전에 시행자가 아직 도시개발 사업을 하지 않았던 논밭 야산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공급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원형지를 합니다.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을 하게 그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원형지를 공급한다? 그래서 공급받은 자가 직접 개발을 하게 된다? 그때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는 아주 싸게 받아가는 격이 될 겁니다. 이때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자는 법에서 한정하고 있어요. 국지공하고 공적주택 국지공하고 학교용지 또는 그 공장용지로 직접 개발해서 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 이런 자에게만 이걸 공급해서 팝니다. 이때 원형지 공급면적은 이 도시발구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구역에 3등 남아서 3분의 1까지만 허용되지 통째로 원형지를 공급하지는 못한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원형지 공급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얼마까지만 가능한가? 3분의 1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봐보세요. 이 원형지를 공급받아갔던 이자들은 바로 자기가 직접 개발해서 써야 되지 이걸 바로 이걸 전매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몇 년의 범위에서 전매를 제한받느냐면은 10년의 범위에서. 그런데 말이죠. 여기 보세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원형지 넘겨받았다면 바로 전매를 해서 팔아 못해요. 그네들은 팔았던 자금 들으면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국민과 지방민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이 국지는 바로 즉각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거. 나머지 하나는 10년을 보면서 매각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원형지를 공급할 때 가격은요. 여기 감정평가자를 동원해가지고 감정평가자들을 동원해서 감정가격을 나오면 그 감정가격에다가 만약 시행자가 이렇게 있다 도로 같은 기반시설 설치했던 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비용을 합해요. 그걸 합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원형지를 공급받고자 한 자하고 시행자가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할 때 국지공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그때는 수익약으로 선정해둬요. 이거 와서 받아가세요라고 원형지 그 개발자를 선정할 수가 있는데 학교용지 공장용으로 원형지를 공급할 때는 일단 경쟁 입찰로 바로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해요. 근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익약으로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바로 어디에서 체크해 볼 수 있냐면은 바로 250페이지에서 볼 수 있잖아요. 250페이지 원형지 공급개발 나와 있죠. 보고 계신가요? 그 중에 1. 원형지 공급 대상자는 박스 국지공하고 5번 학교 공장 부지로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자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원형지 개발자 선정마호 2번 꼭 읽어두세요. 그 다음에 밑에 원형지 공급가격 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그 가로 2번 원형지 공급 대상 면적 3분의 1로 한정된다 아주 중요하고 읽어두시고 오른쪽에 가로 6번 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서 보면 자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나오는데 그 앞에 다시 바로 247쪽 한번 봐보세요. 247쪽 보면은 조성 토지 공급이 나오잖아요. 247쪽 보고 계신가요? 이 수용 사용 방식을 정했던 사업장에서 조성된 토지가 나왔다. 그러면 시행자가 조성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때 조성 토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제출하면 됩니까? 지정권자한테 일단 제출해야 돼. 이 원형지를 이렇게 조성했는데 이걸 이렇게 공급하랍니다라는 계획서 만들어서
시행자는 먼저 자기를 증했던, 여기 봐봐요. 자기를 증했던 지존권자한테 그 계획서를 제출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급하는데, 공급 방법은 마지막 줄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넘어가서 보니까 그 정도 보시고 가로 2번이 중요해요. 바로 추천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도 있다. 2번. 추천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꼭 중요시 해가지고 봐두세요. 특히 330평 이하인 단독주택 용지는 추천방법으로 분양이 가능하고, 그 외에도 주택법상 국립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 공장용지 이런 것들은 추천방법으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사업 시행자인 국지준공이 군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토지 중 임대주택 건설을 공부하는 경우는 추첨으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계약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도 1번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봐두시고,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2번 좀 봐두시고, 실시계획에 따라 전취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부할 때도 수익계약 가능하고, 동그라미 4번 토지상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토지를 상환할 때도 수익계약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그 토지 규모 형상 입지 조건 등에 비춰 토지용 가치가 현재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할 때도 수익계약으로 공급해도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넘어서 보니까 동그라미 9번 바로 경쟁입찰 추첨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것도 수익계약으로 공급이 허용됩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에서요, 가로 2번을 좀 봐두세요. 여기 봐봐요. 이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경쟁입찰로 매각한다고 했잖아요, 원칙적으로. 이때 팔아먹을 때에요, 일단 감정평가절을 동원해서 감정가를 매겨요. 그걸 최저가로 설정해서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게 있어요. 249페이지 2번 보면 시행자는 이 사업장 안에 학교 부지로 팔라고 한 땅이 나왔다, 폐기물 처리설 부지로 팔라고 하는 땅이 나왔다,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정도 두 가지 그런 용지로 팔려고 하는 것들은 마지막에 감정평가자가 감정평가 가격이 있다면 그것 이하로 정해서 팔아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정도. 그리고 나머지 통과, 그 특히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그것들인데요, 박스 안에 보면 그런 공공청사 밑줄,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 보면 저기 유료시설을 제한 시설, 그말 중에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쓸 테니까 나한테 파세요, 그러면 감정가격 이하로 팔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합법적인데, 다만 사회복지를 설치해서 운영할 때 무료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감정가격 이하로 싸게 팔고, 그리고 유료로 그걸 사회복지시설 운영하겠다 그러면 원칙대로 해야 돼요. 감정가격 이하로 팔아서 안 돼요. 무료로 운영하겠다 그럴 때만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이 허용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파트가 바로 수용 사용 파트였습니다. 수용 사용 파트. 그러면 만약 이제 환지 방식을 전개하는 사업장이다라고 합시다.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일 때는 또 달라집니다. 자, 환지라고 하는 것은 개발해서 원 종전 토지 소유자한테 시행자가 그 땅을 다시 바꿔주는 방식인데요, 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이렇게 있다. 예?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했던 그 당시에는, 지정할 당시에는, 지정 고시할 당시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는 땅이요, 땅의 모양새가 각각 자기 마음대로 생겨 있어요, 이렇게. 그래, 이것은 전이요, 답이요, 임야를 합시다. 그리고 A 거다, B 거다, C 거다. 그리고 도로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D 거다, E 거다, F, G. 여기 또 갑이라는 사람이 원룸처럼 집 주고 살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도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때 이렇게 돼 있는 땅, 아직 개발이 거의 안된그 지역을 이 지정권자에 의하여 지정된 시행자가 들어가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에 이제 착수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면 착수하죠. 이때 이 시행자는 주로 한지 방식을 통해서 사업하게 되면요. 이 구역 전부를 개발해서 원주인한테 다시 주는 그런 환지 방식을 통해서 사업하는 사업장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시행자는 아까 12명이 시행자 될 수 있는 자격자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누구를 시행자로 이 지정권자님이 투입을 해주냐?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 토지소유자 만든 도시발주업. 이네들을 시행자로 지정해준다 이렇게 하세요. 이해돼요? 여기 보세요. 알겠죠? 누구를 지정해준다고요? 여기 보세요. 토지소유자라든가 그들 맞는 조합, 이네들을 1차적인 시행으로 지정해줘. 그래, 지정할 때 개발계획 수립할 때부터 딱 거기다 특정해서 고시해주거든. 도시발구역 지정할 당시 그 개발계획 딱 시행자도 정해준다고 그랬지. 첫머리. 아까 그 개발계획 내용에 따라 시행자도 정해서 고시해줘요. 그러면 시행자가 늦어도 몇 년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실시계 인가를 작성해서 지정권에서 가야 되냐? 1년 이내 가야 돼, 1년. 몇 년? 1년만 기회를 줘요. 만약 1년에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시행자를 변경해도 할 말 없어. 그래서 이자가 시행료를 증받았다면 이네들이 왜 시행료를 증받는 일수냐? 이네들이 이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네들을 1차적 시행료로 증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자들이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권자는 이 시행료를 변경해도 할 말 없냐? 도시발구역 지정으로부터 1년 이내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몇 년이네요? 1년 이내. 만약 1년에 신청하자면 시행료를 변경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 변경 사유를 이따 네 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이제 금방 두 가지 말씀드렸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시행자 변경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얘네들이 시행자가 됐다면 사업비용을 준비해가지고 자기들이 부담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 사업을 진행해서 쫙 끝내게 되는데요. 이 지역 매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구역 지정사업을 해요. 그리고 이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다 설치합니다. 도로 새롭게 만들고요. 공원 같은 거 만들고 필요하면 도로, 공원, 뭐 광장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공공시설이라고 그래요. 공공시설. 뭐라 한다? 공공시설. 뭐라고 한다고요? 공공시설을 알아주세요. 이런 공공시설 용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사업할 때 쾌적한 도시를 지금 조성하려고 개발한 만큼 그리고 이 시행자는 자기가 사업병을 부담해서 사업해가지고 개발해서 원주인한테 줍니다.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토지구역을 해요. A한테 하나 주고 B한테 주고 C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개발된 이 토지를 다시 원주인한테 준다. 그때 바깥으로 한 땅지자 해서 환지 준다 그래. 그 처분을 해준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환지 처분을 해서 주게 됩니다. 이때 A, B, C 이네들은 이렇게 시행자가 바로 사업병을 부담해서 개발해서 준 만큼 이 시행자 사업병에 충당해서 세우라고 자기 토지 일부를 시행자한테 바로 줘야 됩니다. 시행자가 사업병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 땅을 받아가는데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 할까요? 여러분 이제 대답할 때가 됐네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채비라 하지 않습니까? 채비지. 뭐라 한다고요? 채비지. 알았어요. 채자 뭐냐? 바꿀 채. 비용비. 땅지자. 그래서 이 사업 비용비 그리고 바꿀 채 비용하고 바꿔치기 위해서 받아간 땅 이걸 뭐라 한다고요? 채비지. 채비는 봐보세요. 무슨 방식을 적용하게 되는 사업장에서 등장하는 용어예요? 한지방식. 알겠죠? 무슨 방식? 한지방식. 여기 봐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수용생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일 때는 여기 있는 땅 주인들은 토지 부담을 할 필요 없어. 자기 땅 있으면 시행자에게 넘겨줄 때 다 땅값 받고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죠?
근데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자일 때는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자일 때는 이 채비지로 시행자한테 바쳐야 되죠. 공공설 용지도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토지를 A가 개발하기 전에 전 1000m를 가지고 있었다면 1000m 개발 끝나고 나서 다 받아가냐? 다 받아가지 않습니다. 종전 토지 면적 대비 약 50%를 부담해야 돼요. 종전 토지 소유자들은 자기 종전 토지 면적 대비 보통 50% 정도를 부담을 각오를 해야 돼요. 종전 토지 소유자들 몇 퍼센트라고? 50%.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토지를 부담시키는 방식이 토지를 부담시키는 비율은 보통 50%, 종전 토지 면적 대비 50% 정도를 정하고 하는데요. 이때 봐보세요. 이렇게 토지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부담한 토지, 바로 가지고 뭐 하느냐? 채비로도 쓰고, 여기 보세요. 공공설 용지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A가 1000m 가지고 있으면 다 주지 않고, 일부를 시행자가 보류시켜버려요. 땅다안 주고. 야, 너 500만 가져가고, 500안 돼? 이걸 보류지 그래. 뭐라고 한다고? 보류지. 뭐라고요? 보류지. 보류지. 여기 봐봐. 그래서 이 보류지를 확보해서 사업비용에 충당해서 일부 채비로 빼고 남에는 공공설 용지로 쓰고 있다. 그래, 보류지하고 채비는 뭐가 더 넓은 의미의 용어인가? 보류지다 이렇게 하셔. 이해되죠? 자, 그래 보세요. 보류지, 채비지. 이 말은 무슨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일 때 등장한다고?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일단 들어두세요. 여기 보세요. 또 봐봐. 이따 이게 연결이 돼야 이해하기 좋거든. 이 토지 부담이 있게 될때 A가 1000제곱미터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업장에서 토지 부담률을 50% 정했다 그러면 절반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담했던 토지는 보상받을까요? 보상받지 못할까요? 보상받지 못합니다. 보상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A가 개발 끝나고 나서 환지 받아갈 때에 500 받아갔어. 원래 1000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 보세요. 이 개발을 하기 전에 감정가 매겨보니까 이거 1억이었습니다. 1000제곱미터짜리가. 근데 개발 끝나고 나서 쾌적한 도시가 조성되었고 이제 땅 받았던 사람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그런 건축물 여기다 딱 세우면 쾌적한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 살기 좋은 지역이니까 그 도심에서 싹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땅값 집값 올라가죠. 그래서 A 거 500제곱미터짜리 한필 줬지만 환지 줄 때게 이게 환지 줄때 감정가액은 1억이었다면 손해배가 없죠. 땅은 면적보다도 가격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 부담했던 토지는 보상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십시오. 이때 이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 사업자일 때는 종전 토지 소유자들 토지 부담이 있게 되더라도 보상 못 받는가 환지 방식이다. 고로 환지 방식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려 할 때에는 저기 아까 서두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부터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고 개발만 돼야 된다. 얼마의 동의냐? 이 안에 있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상의 그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상의 동의를 받아서 개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용 3방식들은 그런 동의 없이 개발 수업에서 강제로 밀어붙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봐봐. 이제 금방 환지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개발을 만들 때는 면적의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상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만약 시행자를 국가 지자체를 지정해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공영개발이니까 그때는 그런 토지 소유 동의 필요 없다. 그러면 국가하고 지자체가 들어가서 시행자가 돼가지고 사업을 함으로써 이 지역의 땅값이 개발 끝나고 나서 폭락했다. 너무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뭐 광장, 녹지공간 등등. 그래서 이 구역의 총액이 개발 사업 끝난 후에 더 떨어졌다면 그 차액은 전과 후에 그 발생한 그 차액은 보상해 줍니다. 국가 지자체가 보상해 줘요, 시행자가. 그 보상을 강가 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죠. 뭐라 한다고요? 강가 보상금. 이 강가 보상금은 무슨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자일 때 나오는 거냐? 환지 방식. 누가 사업을 할 때만 나오느냐? 행정청이 시행자. 국지가 사업할 때. 그때 도시발구역 지정전의 이 구역 전체 총액이
도시발사업 끝난 후그 총액보다 바로 총액이 다시 한번 도시발사업이 다 끝난 후에 이 구역안의 총액이 땅값이 도시발사업을 하기 전에 땅값보다 하락했을 때그 하락한 만큼 보호전에서 주는 보상을 강가 보상을 한다. 이때 강가 보상금은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라든가 임차권자 등에게 주지 저당권자 같은 담보물권자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강가 보상 문제는 설령 여기서 감안지첨을 받아가지고 바로 청산금을 받아갔던 자가 있다 그래도 청산금과는 별개로 강가 보상금은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죠.